복음의 가치를 영화에 담아 전해온 서울기독교영화제가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혜임 기자입니다. 9년 동안 영화로 복음을 전해온 서울기독교영화제가 서울국제사랑영화제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좋은 영상과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 법인으로 등록돼 기독교 영화의 전문성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영화제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이제는 정말 서울을 벗어나고 한반도를 벗어나서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영화제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해마다 부활절 절기에 맞춰 열릴 예정입니다. 사순절 문화에 비해 부활절 문화가 적은 우리나라 기독 문화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정신으로 오히려 부활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이웃과 적극적으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저희 국제기독교 국제사랑영화제를 부활절 이후에 가질 것입니다. 내년 4월 4일 열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알리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특별 상영회가 진행됩니다. 기부천사 김우수 씨의 삶을 담은 철가방 우수 씨와 작은 교회들의 관심과 기도로 완성된 애니메이션 리틀 제이콥, 그리고 터치와 범죄소년 등 기독 영화와 함께 사회 곳곳에 아픔과 상처,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는 6편이 상영됩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